225,2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제놀루션입니다. 제놀루션, 은는 동사는 유전자 기반으로 하는 분자 진단기기 사업과 RNAi, 라이보노클리익 애시드 인터피런스, 연구 관련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임 동사의 의료기기 가운데 체외진단의료기기 부분을 연구개발,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 분자진단기기 사업은 인체로부터 유래된 시료를 추출할 수 있는 핵산 추출 시약과 시료로부터 RNA/DNA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자동화 핵산 추출기기를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6년 2월 설립되어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분자 진단을 중심으로 한 체외 진단 제품 및 RNAi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대시 유전자를 기반으로 하는 분자 진단 기기 사업과 RNAi 연구 관련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분자 진단 부문은 핵산 추출 시약과 핵산 추출 장비로 나뉨. 대시 분자 진단 부문의 시약과 장비를 동시에 개발함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샘플의 빠른 처리 속도와 소형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 재무 대시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산 추출 시약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핵산 추출 장비 매출 감소, RNAi 매출 부진으로 전년 대비 외형 큰 폭 축소. 대시 원가율의 상승과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 지분법 손실 발생으로 금융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상반기 내 DSRNA 기술을 활용한 굴벌 바이러스 치료제 공급과 핵산 추출 시약 및 장비 부문 회복을 통해 매출은 성장세로 전환되어 수익성도 상승 기대. 2023년 7월 24일 12시 36분 기준 장중 제놀루션의 시가총액은 79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제놀루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22위입니다. 제놀루션의 상장 주식수는 1919만 21 주입니다. 제놀루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제놀루션의 퍼은 26.5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1.4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9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8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24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9배, 5,29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40번지억 원, 413억 원, 14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20번지억 원, 344억 원, 146억 원입니다. 제놀루션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0번지 86%이고 유보율은 2056.6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31.67이며 전일 대비해서 21.91 더하기 0.8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6.9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9 마이너스 0.8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놀루션의 2023년 7월 24일 12시 36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4,1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305원보다 14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27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놀루션의 종가는 4,160원이며 주가가 제놀루션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